여기가 어디냐? 나는 누구냐? 수혈증을 정장에 붙였네요. 야래. 와다시노 나메와 게아스비다. 이거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팀이 그거예요? 눈치가 빠르네. 아, 오늘은 오사카. 여기는 오사카로부터 3,000km 떨어진 서울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. 어쨌든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이름만 맞게 방송국들이 이렇게 즐비를 했네. 우리 또 크리에이터잖아. 크리에이터라면 또 한 번쯤 와봐야 되는 성지 같은 곳이지. 여기 그렇게 맛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퇴근길에 한번 들려봤어. 그럼 오늘 어디로 가요? 뭐 처음부터 말해주는 것보다는 재미없으니까 일단 따라와봐. 우리가 갈 땐 딴 데 있어. 절로 가자. 구경만 한 거야 그냥. 내 소울푸드잖아 쌀국수. 정말 맛있지. 여기도 맛집이잖아. 홍길이 형이 하는 거야 이거. 순댓국 기가 막히게 끓이지 그 형이. 여기서 뭐 먹으면 좋은데 나중에 가고 오늘은 우리 가려고 한 데 가자. 형님 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? 아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. 랭킹닷컴 멤버서더를 우리 채널에서 하잖아. 2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 본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. 랭킹닷컴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텐데 사실 본사 이름은 푸드나무라는 곳이거든. 뭐 다이어트 닭가슴살 이거만 파는 곳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지. 농담이고 요즘같이 1인 가구 많은 시대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. 다 있잖아. 랭킹닷컴의 본사 푸드나무 한번 가보자. 아, 나 반말 못하겠어요. 어우, 뭐 안 돼, 몰입이. 죄송합니다. 예. 다시 저로 돌아올게요. 아우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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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컨셉 잡아야 되나? 아. 살짝 다시 갸부장 빙의 해가지고, 예.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십니까? 부장님. 어, 오. 갸부장, 예. 오. 예. 어. 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. 랭킹닷컴 직원분들 다 다이어트 하고 있나? 주가 정말 좋네. 네. 너 준비 많이 하셨구나. 여기가 이제 그렇게 유명한 닭가슴살의 본고장. 바로 랭킹닷컴의 본사 푸드나무. 여기 한번 와봤어. 그래서 오늘 뭐 퇴근길이니까 우리 뭐 딱 시간도 이제 곧 퇴근하시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앉아서 맥주라도 한잔 어떻게 하시겠어? 네.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맥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요게 딱 띄네. 핫바. 일단 핫바로 살짝 배를 채우고 싶은데 이게 새로 나온다고 이번에. 가보자. 요거 일단 다 먹어봐야겠다. 아 이거 혹시 조리해 주시나요? 네. 네. 조리구다사이. 네. 일단은 맥주랑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 안주들로만 세팅을 했어. 뭐 당연히 육포. 소고기 육포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닭가슴살에 환장을 하거든. 나는 오늘 약간 느끼하게 치즈 맛으로 한번 먹어봐야겠다. 저거 준비되는 동안. 그 전에 우리 한잔 합시다. 저기 피디 형도 수고했으니까 한잔 합시다. 분량 못 뽑아갖고. 네. 약간 취기가 올라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일단 한잔 하고 해봐. 거품만 너무 많이 나오네. 네. 좀 슬픈 사실이 나는 맥주 이거 500ml 이거 한 캔을 다 못 먹어. 자 일단 한번 짠해볼까? 오 간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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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우, 오바가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맛이네. 나는 이게 툭툭 끊어지는 맛일 줄 알았는데 쫄깃쫄깃한 게 꽤 괜찮다. 어우, 이거 완전 추천. 이거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맥주 안주로 너무 좋다. 아, 근데 나 오랜만에 술 마셔서 그런가 취한 것 같아. 난 진짜 궁금한 게 회식도 할 거 아니에요. 회식하면 치킨은 안 먹죠. 고기 좋아합니다. 그죠. 네. 지갑도록 먹을 테니까. 그 보는 사람들도 아마 지금 회사원들 많을 텐데 근데 난 제일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 게 운동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막 이거 하고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. 나는 사실 전업 선수나 마찬가지로 거의 내 운동하고 약간의 레슨 사실 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어가지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아. 근데 이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이 회사 다니랴 일하랴 운동하랴 시간 쪼개고 쪼개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. 그리고 내가 막
아 힘들다 뭐 아니면 하기 싫다 이런 생각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창피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.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사실 칼로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. 무작정 적게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. 내가 먹어야 될 거는 충분히 먹어야 돼. 그래서 뭘 먹느냐가 또 중요한 건데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나는 좀 다양하게 먹었으면 좋겠어. 이런 것도 괜찮아.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. 그리고 열량도 별로 안 돼.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음식이 아니라고. 그런 음식들이 되게 모아져 있는 데가 랭킹닷컴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운동 인생에서 랭킹닷컴을 알기 전이랑 후가 되게 많이 나뉘는 것 같아. 아니 뭐 내가 이거 광고주라 그래가지고 되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. 이거 엄청 크네. 아까 얘기했잖아. 뭐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쉴드나 뭐 이런 개근질 마트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운동용품들도 있다고. 아니 이 냉장고는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. 헬스장에도 있고. 근데 여기 이 떡하니 있는 거 보면 일하다가 뭐 하나씩 꺼내 먹고 막 그러는 건가? 식단이 거의 뭐 무한으로 충족이 되는데 몸 못 만들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반성하겠습니다. 예. 반성하십시오. 네, 반성하겠습니다. 맛이라는 게 원리가 감성에서부터 느끼는 거야. 청각, 후각, 이 미각, 그리고 이제 텍스처, 씹는 뭐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맛있다라는 걸 느끼는 건데 맛집이라는 데 보면은 맛있는 데도 많지만 그지? 근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그냥 똑같은 데도 많아. 근데 왜 맛집이겠어? 그런 감성적인 거거든. 근데 여기 그릇 세팅부터 여기 또 감성 있게 떡볶이 먹던 그 그릇 아닌가? 아주 마음에 든다. 토트 가야지. 자, 이렇게 돌려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자 이렇게 돌리자고. 자 와 이 찰기 봐. 이 오 이거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게 예의가 아니다. 아 이 정도야 뭐. 아 뜨거워 씨. 아니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. 시중에 파는 치킨보다 맛있다. 껍데기조차 맛있네.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다. 아, 사실 이런 거 요리하려면 집에 뭐 요새는 에어프라이어 하나씩은 다 있겠지만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. 어떤 거는 뭐 200도로 10분이면 다 익는데 또 어떤 거는 안 익고 막 그래. 근데 요 제품은 삼성 쿠커랑 완전히 연동이 돼 있어서 바코드 찍고 그대로 그냥 조리만 하면은 완벽하게 조리가 나온대. 라면을 사실 감성적으로 끓이면 되게 많은 레시피로 자기 맘대로 끓일 수 있겠지만 제일 맛있는 맛은 사실 그 레시피 그대로 물 양도 맞추고 조리 시간도 맞춰서 먹는 거거든. 그냥 그대로 먹으면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지금 딱 이 맛인 것 같아. 이걸 누가 냉동식품이라고 알겠어. 이거 그냥 치킨집에서 배달 음식보다 더 맛있어. 행복하다. 아 그래가 감고 없구나. 치킨 됐어.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야 이거 맨날 먹을 수 있겠다 이거. 아 그러니까 사실 아까부터 잠깐 알딸딸했는데 엘리베이터 탈 말도 꼬이네.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약간 어지럽더라고. 아 이거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여기 와봤는데 계속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. 스테디셀러도 있지만 트렌드에 맞추고 아 이런 기업 참 좋은 기업이지. 우리 같이 특히 일상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 항상 똑같은 운동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일상이 되게 새롭고 기분이 좋잖아. 그래서 신제품 앞으로도 좀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고 거의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랭킹닷컴 안에 있다 해서 다른 내 눈은 돌리지 않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하고 그 안에서도 최고의 퀄리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제품들만 채워진다면 뭐 지금도 너무 좋은 회사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거 약간 광고 맞잖아. 광고를 보고 나서도 되게 기분 좋고 구매하고 싶은 그런 데가 되지 않을까? 지금도 나는 그래. 취해가지고 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그러면 우리 2차 가자.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.